오케이. 자민이 오늘은 24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넌 이번 달 교재가 다 마무리됐잖아.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복습을 할 건데, 다음 시간에 17을 하라고. 오늘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오케이. 까불지 마시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택이 뭐예요? 어림없는, 그거 괜찮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난 우유가 좋아.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오, 그 다음에. I like salad. 오케이. 한 줄씩 하세요. 한 줄씩. 의미의 덩어리씩. 난 샐러드가 좋아.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Like salad?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너는 덜 끝났잖아. 다음 시간에 할게. 말하기 테스트. 뭐라고? I like salad too. Oh, I like salad too.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초콜릿이 좋아. 네, 다음 시간에 할게. I like chocolate.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그랬더니. No, I No, I don't. Chocolate.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chocolate. I don't like chocolate. I don't like chocolate. 뭐라고요? I don't like chocolate. 오케이.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ike의 뜻은 좋아하다. 무슨 씨? 하다시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어? 하다시 속에 이름씨가 숨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가르쳐 준적 없고요. 두가 숨어 있다 했죠. 두의 뜻이 뭐길래? 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I like milk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오케이. I like milk의 뜻이 뭐예요? I like milk의 뜻이 뭐예요? 나는 좋아한다.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야. 착한 어린이는 우유 많이 마셔. 넌좀 기다려. 묻지 않는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do you like는 무슨 뜻이야? Do you like는 너는 무엇을 좋아해? 너는 좋아하니? 묻는 말이었죠. 왜 묻는 말이 됐습니까? do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do you like는 너는 좋아하니고, 그럼 you like는 무슨 뜻이야? you like. You like? 너는 좋아한다죠. You like는 너는 like 한다. 그러지 마, 큰일 나. 이게 잘못해 놓치면 이거 넘어지면 깨져. 너는 좋아한다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좋아한다야, 넌 좋아하니야. 묻는 말 만들래니까 얘가 하다시인데 이 속에 숨어있던 둘을 여기다가 보내면 묻는 말이 된다고요. 두는 이와 같이 묻는 말을 만들거나 또는 아니라는 말을 만들 때 씁니다. 두를 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집중. 너는 우유를 좋아하니가 뭐라고요? Do you like milk? 근데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do. 그러면 이 두는 뭐 대신 왔어요? Like. Yes, I like milk 대신 왔죠. 그래,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예, milk. Yes,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Yes, I do. 또는 Yes, I like milk.
그러면 like milk 대신에 왜 do를 대신 쓸 수 있나요? like milk, like milk의 뜻이 뭐예요? 우유를 좋아한다라는 무슨 시덩어리야? 아다시 덩어리죠. 그러니까 like milk 대신에 do를 대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자, 근데 마지막에 보면 너 초콜릿 좋아하 너 초콜릿 좋아하는 게 뭐예요?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이죠? 근데 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No, I don't. No, I don't 뒤에 생겼던 말 No, I don't like chocolate. 그렇죠. Don't like chocolate.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간다. I go. 나는 안 간다. I go. 이거는 나는 간다야. 그러면 나는 안 간다는 뭘까요? I don't go겠죠. I don't go. 됐습니까? 나는 I don't go. 나는 안 간다. I don't go. 됐습니까?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안 한다가 된다고요. 그러면 너는 간다는 뭐예요? 너는 간다. 마카리. You go. 그럼 너는 간이는 뭘까? 너는 간이. Do you go? 넌 좋아한다는 뭐예요? 넌 좋아한다.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말고요. 넌 좋아한다. 술은 안 해본 거죠? You like. 넌 좋아한다. You like. 그럼 너는 안 좋아한다는 뭘까요? You don't like. You don't like. 그러면 너는 좋아하니는 뭐예요? 너는 좋아하니?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어? 왜? 뭐야? 됐습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거나 묻는 말을 만들 때 전부 하다시가 들어있죠. 이 속에 like 속에 뭐가 보여요? do가 숨어있단 말이죠. do가 숨어있다가 아니라는 말을 만들거나 너는 뭐뭐 합니까? 라고 묻는 말 할 때 써먹는 거야. 네. 이렇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like 안 했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말 그거랑 거의 안 맞는 거예요. S 아 잠깐만 Q 뭐야? 숨어있는 늑대가 숨어있는 거야?